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오늘은 좀 코아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지막으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아시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와 좀 협력을 통해서 설계부터 유통까지 좀 원스톱으로 지금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활동이 강할수록 지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대차에 지금 자동차 주내칩을 처음으로 좀 공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장 관련된 쪽 그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한번 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시장 규모가 185조 정도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새롭게 생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들 수율이 좀 잡히면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 오스타트라든지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쪽이 같이 움직인다 봤을 때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국에 지금 ARM과 지금 공식 파트너로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또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쪽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아웃퍼폼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이 코아시아가 조금 더 후발주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빈 이사께서는 코아시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이번 주도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의 흐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아무래도 2차지가 아닌 여기서 반도체 쪽이 파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서 주도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 우리가 양쪽 모두 지금은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가온칩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 외에도 이런 패키징 업체, 후공정 업체들도 지금은 살펴볼 시기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모듈 패키징 소재, 즉 와이어 본딩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고성능 DRAM 수요와 미세화 공정 등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고성능 DRAM 수요와 그리고 미세화 공정, 이 점 외에도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향후 성장 모멘텀이 강화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후공정 업체들을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리스크로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측면, 1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으로 인해서 이런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라인업 확대 그리고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이런 점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런 AI 관련된 프로젝트 로 인해서 이런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비메모리 업체와 이런 장비 업체들까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이런 5나노 업종으로 인한 삼성전자에서 수요 증가, 그 외에 이런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추경호 부총리가 반도체 그리고 미래 자동차 바이오 쪽에 첨단 소재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도 추가로 발표가 나왔죠. 이런 정부 정책, 앞으로의 수요 증가, 그리고 신제품 개발까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쪽, 그중에서도 지금은 후공정 쪽을 우리가 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지금은 매수할 위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가격대 44,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43,000원에서 41,000원, 그리고 목표가 47,000원,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에 따라 지금은 후공정 업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미 반도체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